짓밀며 물바다 헤쳐간다. 우리 후배 최혜병 시험관 수술을 여러 번 한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입니다. 그러한 아들을 국가를 위해서 보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는지, 또 누가 그를 내성천으로 들여 보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임성근이가 뭐라고 윤석열 정권은 그를 비호하였습니까?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까? 박정훈 대령을 대역 죄인을 만들어서 그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지 않았습니까?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! 21살 대학교를 다니던 윤석열 조사가 대만 자유연대를 핑계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잖아. 이거 시경에서 허가한 거야. 하급 경찰서는 시경에서 허가한 것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야. 저로 간다니까. 용산경찰서에서 김상지라는 용역을 시켜서 우리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 처벌도 안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되지.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를 했고 그죠. 암살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. 저희가 이 신고는 여기 용산서에 한 게 아니라 시경에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신고하고 오늘 집회 출발할 때 시경 정보관이 용산역에 가서 몇 분이나 발언을 할 거냐, 그래서 내가 20, 30분 할 거다 하고 왔어요. 네, 용산경찰서 위에 있는 게 시경입니다. 상부기관에서 명령을 내려서 행진을 허가했는데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불법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해야 되고, 이거 못 가게 하는 법은 행정소송도 해서 다음부터는 네, 여기 막히지 않고 우리가 용산역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희들에게는 경찰 여러분, 내 말이 틀리니까, 내 말이 틀리니까, 이걸 이 불의한 짓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불의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?